이 영상은 광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호그와트 입학세트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전 소개란에 적혀있는 다양한 정보를 보고 기대에 부풀어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배우들과 제작진이 들려주는 뒷이야기와 재밌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다면 네, 뭐 그렇습니다. 책의 앞표지부터 보실까요? 호그와트 입학세트. 옆에 적힌 숫자는 급행열차 앞에 적혀있는 숫자네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책은 호그와트 1학년에게 필요한 준비물과 그 과정이라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책을 펼쳐보죠. 길게 써있지만 간단한 내용이 있는 소개입니다. 왼편에는 해그리드가 해리에게 건넨 급행열차표와 호그와트 스티커 그리고 여행일지라고 적혀있는 얇은 수첩이 들어있습니다. 왠지 이 열차표가 있다면 저도 호그와트에 갈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제일 안쪽에는 입학편지가 들어있는데 해리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군요. 제 이름이 아닌 게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호그와트 입학을 축하한다는 것 한 장과 입학 시 필요한 준비물이 적힌 것 한 장 그리고 호그와트 건물의 약도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연필이 있습니다만 제가 깎아서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굿즈는 아무래도 감상의 용도니까요. 오른쪽에는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향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쓱 열어보면 킹스크로스역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적혀있죠. 이 기둥을 뚫고 열차를 타러 가볼까요? 책은 한 장의 두꺼운 종이가 좌우로 접혀있는 모양이지만 가독성을 위해 한 면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행열차를 타려면 짐이 있어야겠죠? 책은 승강장에 있는 해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트렁크 안에는 네임 태그가 들어있네요. 그 많은 갈래운을 지불했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역시 간략한 소개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열차를 탔으니 간식 카트를 기다려봅시다. 진짜 음식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각종 표지들이 보이고요. 봉투 속에는 개구리 초콜릿 포스트잇과 자신만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있네요. 호그스미드 역인 줄 알았더니 네, 급행열차를 타지 못했던 2편 비밀의 방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탑승객의 사정과 상관없이 열차는 언제나 정시에 출발한다는 교훈이 적혀있습니다. 요건 책갈피라고 하는데 차마 떼어볼 엄두가 안나서 냅뒀습니다. 요렇게 만져서 뒤에 적힌 내용을 흘낏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장은 반려동물입니다. 호그와트 입학편지에는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화에 등장했던 다양한 반려동물 스티커가 동봉되어 있고요. 이를 들추면 주요 인물들의 반려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객실의 한 장면입니다. 아즈카반 죄수에서 모습을 보인 디멘터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입학 세트를 받은 우리는 해리포터의 2학년 아래 후배인 듯합니다. 열차는 무사히 호그와트로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신입생인 우리는 호그와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맥고나걸 교수님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각 기숙사에 대한 설명을 전해줍니다. 기숙사의 상징과 담당 교수님들 그리고 모래시계가 보이네요. 감점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이제 기숙사를 배정받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마법모자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줄 겁니다. 그리펜더! 기숙사에 배정받았다면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다이애건 엘리에서 구입한 교과서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책 표지가 들어있고 심지어 교과서가 아닌 것도 들어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군요. 뜬금없지만 혼혈왕자에서 모습을 보인 루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해리가 주문을 맞고 움직일 수 없을 때 루나가 렉스퍼트를 찾는 안경을 쓰고 돌아다니다 발견했던 장면이었죠. 이 안경을 떼서 여기를 보시면 가려져 있는 해리가 나오지만 네, 전 역시 이 스티커를 떼기가 무섭네요. 이렇게 호그와트 입학 세트는 우리를 학교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책은 해리포터를 모르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워즈의 내용은 몰라도 다스베이더나 광선검을 아는 느낌처럼요. 대단한 비하인드가 적혀있지 않지만 그럭저럭 있을 것도 다 있는 책이었네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작은 책 안에 얼마나 많은 굿즈와 내용을 담을 수 있겠냐마는 적어도 통일성을 유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교과서처럼 1학년 준비물과 전혀 상관없는 책보다는 신비한 동물사전이나 표준 마법서 1학년, 초보자를 위한 변신술 가이드 같은 1학년 교과서 표지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처음으로 해보는 책 굿즈 리뷰였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